2012년 7월 14일 중국 푸젠성의 한 택배 화물 터미널, 여러 지역의 택배들이 한 곳에 모이는 택배 물류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의 직원들은 늘 그렇듯이 여느 때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직원이 화물차에서 상자 하나를 딱 옮기려고 드는데 상자 자체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뭐가 이렇게 무거워? 거기다 상자에서 냄새가 또 거기다 상자 겉에 막 물 같은 게 떨어져. 기분 나쁜 느낌. 너무 이상하니까 직원이 원래 그럼 안 되는데 그 상자를 찢어 열어본 거예요. 딱 열었더니 더 심한 악취, 썩은 내가 확. 그리고 바로 보인 건 이불. 그 이불을 살짝 걷었더니 여자 몸이, 이것만 해도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는데 여기서 더 기이했던 건 그 시신 옆에 주방칼 두 개가 놓여 있었다는 것. 아, 범인이 이 시칼로 이 여자를 죽였구나. 그 후에 그냥 시신과 함께 같이 넣어둔 거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작 이 칼 정밀 조사해봤더니 이 칼에선 아무 DNA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 이상한 게 시신도 부검을 해봤더니 자상, 칼에 찔린 흔적이 없어. 여성의 사망 사인은 칼에 찔린 게 아닌 목이 졸린 질식사로 나옵니다. 아니, 이 여성의 사망 사인과 이 칼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런데 왜 범인은 시신 옆에 칼 두 자루를 넣어둔 걸까? 왜 이렇게 한 거지? 거기다 시신이 지금 발견된 게 택배 화물차에서 나왔어요. 시신을 왜 땅에 묻거나 강에 버리거나 유기한 게 아닌 택배 상자 안에 택배로 보내려고? 바로 드는 생각은 택배니까 보낸 사람 주소나 이름 있었을 거 아니야.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조사해보면 되지. 해봤습니다. 결과는? 와, 보니까 발송인 이름, 전화번호 모두 가짜. 받는 사람 또한 모두 가짜로 확인됩니다. 받는 주소지를 확인해보니까 전혀 생뚱맞은 위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찰이라면 이 모든 게 가짜인 이 송장에서 어떤 단서를 찾으실 것 같나요? 경찰은 이 송장에서 뭔가 단서를 찾거든요. 제가 앞서 그랬죠. 택배 화물차에서 택배 터미널로 이 상자를 내리다가 이상함을 발견했다고. 그럼 그 택배 화물차가 어느 지역에서 온 화물차냐? 보니까 푸젠성 푸안에서 온 화물차네. 푸젠성 푸안에서 그럼 이 시신 상자를 실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푸안 화물 터미널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운송 기록을 보는데 확인 결과 이 상자는 7월 11일에 부쳐진 게 확인돼요. 다음으로 이날의 CCTV 살펴보는데 키가 한 170 정도의 약간 풍채가 있는 한 남자가 아침 9시 50분에 화물 터미널로 오는데 이 남자는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그냥 두리번 거리다가 떠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때 그는요, 혼자 온 게 아닌 3륜차를 타고 와요. 그리고 이 3륜차 운전자와 함께 차 안에서 문제의 상자를 들어 화물 터미널 안에 넣습니다. 이때 화물 직원이 물어봐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 안에 다 철물입니다. 실제로 이 상자 무게가 꽤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때 직원은 아, 철물이라서 무거운가 보다 라고 가볍게 생각 그냥 넘겨요. 솔직히 누가 여기에 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게 달고 택배비 청구하고 보낸 거예요. CCTV를 확인한 경찰. 이 의문의 남자가 3륜차를 타고 왔어요. 이 3륜차는요, 장기간 먼 거리는 운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차가 아니었어요. 즉, 이 화물 터미널 근처 어딘가에서 상자를 들고 3륜차를 잡아 타고 왔다는 말이 됩니다. 경찰은 이 남자, 화물 터미널 근처에 살고 있는 남자일 가능성이 크다. 터미널 근처의 모든 CCTV 다 확인합니다. 그 결과 의문의 남자 한 명이 딱 추려져요. 그 남자 조사를 해봤더니 와, 기가 막히게 또 부엌칼을 파는 남자야.
발견된 시신 옆에서도 부엌칼 두 개가 떡하니 발견됐었는데 외모나 풍채 역시도 CCTV 속의 남자와 비슷해. 아, 이 부엌칼 장수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 남자가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내고 그 이웃들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 이웃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부엌칼 파는 그 남자. 그 남자 10년 넘게 이 집에 살았는데 그 남자 청각장애인이에요. 못 듣고 말도 못해. 벙어리야 그 남자. 그래서 내내 총각으로 살았지 아마? 요 며칠 안 보이긴 하던데 어디 갔는진 저희도 모르죠. 딱 이 말을 듣는데 경찰 김이 싹 빠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부엌칼 장수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아왔는데 청각장애인의 말도 못한다. 이 범인은 화물터미널에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직원이 물으니 분명히 안에 다 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경찰이 엄한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했던 걸까요? 경찰은요 뭔가 찜찜했던 거예요. 정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째 비어있다는 이 청각장애인 이 부엌칼 장수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웃이 분명히 총각이라고 했는데 이 남자 침대에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네. 이게 경찰 눈에 딱 띈 거예요. 순간 싸한 느낌. 그래서 경찰 믿져야 본전으로 그 머리카락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 정밀 검사에 들어가요. 딱 이와 비슷한 시간 포항 경찰서로 한 아이가 찾아옵니다. 저희 엄마가 일주일째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와서요. 저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사라진 엄마의 이름은 첸 리리. 공교롭게도 그녀의 실종 시기와 택배 상자 안에서 발견된 여성의 사망 시기 얼추 비슷해. 바로 경찰 사라진 첸 리리의 DNA와 이 시신의 DNA 비교 들어갑니다. 결과는 엄마 첸 리리가 맞네. 그렇다면 앞서 청각장애인 부엌칼 장수 집에서 발견된 긴 머리카락 이것도 조사 결과 첸 리리의 머리카락이 맞아. 실종된 첸 리리의 머리카락이 왜 이 남자 집에서 나온 걸까? 이 첸 리리 아들 말에 따르면 시신 발견 4일 전인 7월 10일 오후 엄마가 전화 한 통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집에 안 들어왔는데 다음날 7월 11일 새벽 6시쯤 뜬금없이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새벽 6시에.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했던 건 아들이 엄마 왜 전화를 걸어놓고 아무 말이 없어. 엄마가 통화만 걸었을 뿐 아무 말을 안 해. 대신 쿵 큰 소리에 시끄러운 소리만 몇 번 나더니 전화는 바로 끊어졌다고. 그리고 그 후부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오고 엄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 시신 부검했을 때 이 첸 리리의 사망 시간 새벽 6시쯤으로 나왔거든요. 딱 이때 아들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쿵 큰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만 들렸다. 경찰 바로 그녀의 통화 기록을 조사합니다. 그녀가 전날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이런 일이 이어졌으니까 누가 그녀한테 전화 걸었었냐? 확인 결과 전화를 건 사람은 1970년생의 마오 샹차이. 경찰이 이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호적 사진을 딱 보는데 와, 또 이 새끼네. 부엌칼 파는 새끼. 이에 경찰은 즉각 숨어버린 마오 샹차이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놈이요 진짜 멍청한 게 살인하고 나름 숨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좀 나름 치밀하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딴에 경찰 피해 숨어 있겠다고 한 호텔로 가서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를. 그래서 경찰이 쉽게 이놈 위치를 파악. 7월 15일 밤 쉽게 이놈 체포합니다. 멍청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멍청해서 다행이죠. 그 후 신문에 들어가는데 이때 마오 샹차이는 자기는 되게 억울하다 주장합니다.
막 되게 억울한 표정에 몸짓, 발짓 해가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자기는 말도 못하고 못 듣는 청각장애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 자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하지만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너 진짜 청각장애인 맞아? 말 못하고 귀 못 듣는 거 맞아? 너랑 대화했다는 사람이 있어. 너 택배 맡길 때 말했다며. 네 집에서 챗릴리에 머리카락이 나왔어 이 새끼야. 등등등 증거들을 다 내미니 지가 뭐 어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지 주둥이로 정확히 하는 소리가 여기서부터 믿거나 말거나 살인마의 주장이에요. 사실 그녀와 자기가 내연관계였다는 거예요. 사건 당일 밤 그녀와 성관계를 했고 그 이후에 죽였다고. 경찰은요 이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란스러웠어요. 왜냐 챗릴리 당시 41살이었어요 남편에 다 큰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가족들 몰래 이 남자와 내연관계? 그럼 내연관계였다면서 성관계까지 다 했다면서 왜 죽였어? 사실 모든 건 마오 샹차이의 청각장애인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마오 샹차이와 부모님이 질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고향을 떠나 푸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언급하지만 이 새끼 이거 장애인 아닙니다. 말 멀쩡히 할 수 있고 귀 다 들리는 놈이에요. 그렇게 푸안으로 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돼 불현듯 느낀 거예요. 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에겐 굉장히 관대하고 동정심이 많구나. 한 장애인을 위해 복지 시스템까지 만들어 공짜로 돌봐주기도 하고 나쁘지 않아. 이때 마음을 잡은 거예요. 자, 난 지금부터 장애인이야.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려서 말도 못해. 연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이 연기를 잘했는지 그 한 지역에서 13년 동안 청각장애인 연기를. 그런데 아무도 몰랐대요. 다 깜빡 속았다고. 장애인인 척 하면서 그는 부엌칼을 돌아다니면서 팔기 시작합니다. 장사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오샹차이 자기 자체가 뭐 그렇게 씀씀이가 큰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대로 생활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살다가 우연찮게 챗릴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다는 거예요. 2012년 봄 축제 때 마오샹차이가 저녁쯤에 길가에 멍하니 구경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어? 보니까 챗릴리야. 아, 안녕하세요. 같이 놀래요? 그래서 어떨결에 챗릴리 그녀의 손에 잡혀 끌려가는데 어디로? 모텔로. 당시에 이 마오샹차이 푸안 그 지역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성실히 부엌 칼만을 팔았었대요. 그렇다 보니 이 지역의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사창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도. 얼떨결에 모텔까지 같이 가게 된 마오샹차이 둘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한 후에 갑자기 챗릴리가 돈 달라고.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챗릴리 길거리에 창녀였다는 걸. 앞서 그랬죠. 그녀 남편의 아들도 있었다고. 가족에게 숨기고 길거리 창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때 마오샹차이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챗릴리의 등장은 오히려 혐오감, 짜증, 불쾌함보다 반대로 자기한테 굉장히 위로? 위로 같은 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마오샹차이 내내 싱글이었거든요. 무료했던 내 삶에 여자라는 빚이 딱. 그래서 7월 10일 마오샹차이가 먼저 챗릴리한테 전화를 걸어 술과 저녁을 같이 먹자고. 그렇게 둘이 데이트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이놈 13년 동안 청각장애인의 말도 못하는 척 연기하며 산 놈이에요. 이때도
계속 장애인 연기를 했을까? 이때 놀랍게도 그는 장애인 연기 안 합니다. 본래 자기 모습을 보여줘요. 말 다 하고 평범한. 왜? 채린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술 마시고 식사를 한 뒤에 두 사람은 공원으로 놀러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사람은 계약을 해요. 오빠, 오늘 나랑 잘 거야? 700위안 줄 수 있어? 주면 잘게. 여기서 700위안 하나로 한 13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오샹 차이가 줄 수 있어. 대신 내일 아침 8시까지 나랑 같이 있는 거다. 아, 오빠 오케이. 그렇게 두 사람 마오샹 차이 집으로 온 거예요. 옆에 이 집으로 오자마자 열정적인 밤을 보냅니다. 이 집에서. 그렇게 다음날 새벽 5시경 웬걸 그녀가 갈 준비를 하네. 이를 본 마오샹 차이 순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어제 나랑 계약할 때 아침 8시까지 나와 같이 있기로 해놓고 지금 5시인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채린이가 막 정색을 하면서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좋다 좋다 알랑방구 껴주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아는 거야? 아, 그만 좀 집착해. 할 거 다 했잖아. 나 갈 거야. 자꾸 질척거리면 너 장애인인 척 연기한 거 내가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버린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오샹 차이 겁을 먹은 겁니다. 그는 10년 넘게 푸안 거리에서 장애인 행세를 하며 지내왔어요.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떠벌리고 다닌다? 그러면 내가 장애인으로서 받고 있는 그런 돈, 후원도 있고 어쨌든 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다 끊어질 거 아니야. 순간 이런 생각이 바바박 들면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바로 마오샹 차이가 그녀 침대로 끌어당겨 몸싸움을 시작. 그 상태에서 자기 말로는 그녀가 먼저 자신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내가 진짜 5만 방법을 다 써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을 했대요. 이 말에 자기가 완전히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잃고 그녀의 목을 팍 졸라 죽였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죽어있어. 아씨 어떡하지? 그래서 급한대로 죽은 그녀를 이불로 감싸는데 순간 뭔가 무서워진 거예요. 그녀가 귀신이 돼서 날 괴롭힐까봐.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고향에 내려오는 미신 두 개의 시카를 시신과 함께 놓으면 무서워서 귀신이 못 나온다고. 그래서 시카를 같이 뒀던 겁니다. 택배 우편으로 시신을 보낸 이유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시카를 팔고 있는 남자였잖아요. 그 시카를 공급받는 방법이 이제 자기 고향인 후난성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택배로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신도 내가 택배로 칼을 받는 것처럼 시신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내면 멀리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멀리 보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시신을 상자에 넣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나 합니다. 마오샹 차이가 실수로 챈릴리의 핸드폰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챈릴리의 아들에게 전화가 걸렸던 겁니다. 엄마가 전화를 걸어와서 받았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쿵! 큰 소리만 몇 번 나더니 끊겼다고. 이게 그때인 거예요. 그 후에 마오샹 차이는 시신을 화물 터미널로 옮깁니다. 자기 딴에는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허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이 그를 체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3시간. 하루도 안 돼서 잡힌 거죠. 이런 마오샹 차이 그에겐 사형이 마땅한데 사형 집행유예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깜빵 생활 잘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대요. 참 오늘 살인사건 기가 막힌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무려 13년 동안 청각장애인 연기를 하며 살아온 이 마오샹 차이 이 새끼도 기가 막히고 그런 놈이 길거리 창녀에게 마음을 뺏겨 살인까지. 그래서 오늘은 실제 중국에서 발생했던 기가 막힌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